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K옥션입니다. K옥션이 오늘 지금 현재 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뭐 장중에 오전에는 뭐 20% 가까이 급등을 하다가 좀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K옥션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네, 우선 K옥션에서 이제 내일이죠. 이제 10월 달 이제 옥션이 경매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내일 어느 정도 월중 행사인 K옥션의 경매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에 더해가지고 또 NFT 관련주로도 K옥션이 같이 묶이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 NFT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금 영향에 따라서 시세 분출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술 시장을 보시면 전 세계 미술 시장 대비해가지고 한국이 조금 특히나 조금 전 세계 미술 시장의 이목이 네. 조금 집중이 맞아요. 되고 있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인 것 같아요. 호수 앵커님도 개인적으로도 전시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저도 갑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전시회를 좋아하는데 시장을 한번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미술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아시아 쪽으로 봤을 때 이제 홍콩 쪽은 대내외적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 기존에 조금 주력 시장이었던 미술 시장이었던 홍콩 시장은 조금 이제 사양되는 쪽이고 일본 시장은 현대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 또 싱가포르 쪽으로 보시면 미술에 대한 세금이 7%에서 10%까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진입장벽으로 부담이네요. 네,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대체적으로 조금 매력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옥션 기업들이죠. 뭐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티 등의 경매사들이 국내 진출을 조금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술품 거래세도 없고 현대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성 자체도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구매력도 아시아 주변 국가 했을 때 전혀 뭐 뒤처지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미술 시장이 뭐 1조 원대 시장으로 굉장히 커졌다라는 어떤 좋은 소식들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어떤 상장 옥션사들로 보면 서울옥션, K옥션 두 개뿐이에요. 두 개의 회사가 어느 정도 과점적인 위치에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어떤 미술 옥션사들의 조금 관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K옥션이 오늘 또 상승세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뭐 가격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그림 투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 미술이나 관련된 경매 관련된 이슈나 관심이 많아지니까 주식으로 네. 이 K옥션이나 서울옥션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K옥션을 서울옥션이 됐든 K옥션이 됐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기업을 한번 보자면 K옥션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점유율 자체를 보면 아직은 서울옥션을 못 이겼어요. 계속 이제 2위 업체로서 계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이 이익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매달 좀 정기적으로 프리미엄 경매를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온라인 경매 그리고 격주로 또 이제 중저가의 어떤 경매들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익 안정성을 조금 확보하겠다. 그리고 주가의 안정성도 어느 정도 찾아가겠다라는 어떤 목표들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K옥션의 경매가 열리는데 좀 이름만 들어도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김한기라든지 아, 백남준 씨라든지 이런 어떤 유망한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의 어떤 작품도 계속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오늘 조금 기대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을 봤을 때 보면 매출은 19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였고요. 네. 영업이익은 59억 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은 33%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16% 감소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미술 시장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위인 서울옥션에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밀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들이 대기업 중에 가장 이 미술품에 관심이 많은 게 신세계거든요. 근데 신세계는 K옥션이 아니고 서울옥션에 인수를 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울옥션에 지속적으로 기대감으로 수급도 조금 서울옥션으로 먼저 조금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외에 K옥션이나 서울옥션의 어떤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경매 시장보다도 왜냐하면 소더비라든지 크리스피가 들어오게 되면
되면 경쟁 자체는 계속 심화될 거고 그쵸. 여기 안에서 주가가 오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NFT 쪽으로 신사업 쪽으로 과연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주가가 조금 그때부터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K옥션은 어느 정도 기보유자의 영역에서 조금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갖고 있어도 좋지만 신규로 접근을 하겠다면 차라리 신세계라든지 서울옥션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